네, 안녕하세요. 다올 원장 미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강아지들 목욕을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강아지 목욕이지만 우리는 물을 묻히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그 후회감이 밀려올 때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지만 물을 묻히는 순간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다니고 물기를 막 털고 정말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우리는 애기들 눈에 거품이 들어갈까 귀에 물이 들어갈까 되게 조마조마하잖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강아지 목욕, 안전하고 깨끗한 홈케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타월 두 장과 샴푸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샴푸 같은 경우에는 희석을 해야 하는데 제품마다 희석률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집에 있는 샴푸에 대한 희석률을 잘 알아보시고 참고하신 후에 소스통 같은 곳에 물이랑 같이 희석을 해서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촬영을 함께 해줄 모찌입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하지만 남자입니다. 자, 우리 오늘 모찌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대충 말려가지고 바로 샵으로 왔는데 원래는 목욕하기 전에 좀 충분한 브러싱을 해주시는 게 정말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좀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스킵을 하고 여러분들은 목욕하시기 전에 꼭 충분한 브러쉬로 이제 아이들 몸에 붙은 먼지라든지 또 이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좀 더 쉽게 목욕하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브러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모찌는 지금 바로 목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이들의 체온은 우리보다 약 2도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온도, 막 우리가 으아 좋다 이런 온도보다는 살짝 미지근하면서 살짝 따뜻한 그런 온도가 좋고요. 온도수로 말하자면 약 35도에서 38도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매번 온도계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손목 안쪽으로 온도를 체크해 줄 거예요. 자, 이제 온도 체크가 끝났다면 아이들의 심장에서 가장 먼 뒷발부터 천천히 엉덩이 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머리 쪽으로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물을 적셔줍니다. 목욕을 싫어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압을 세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몸에 가까이 밀착시켜서 물을 적셔주면 조금 나아요. 우리 모찌 너무너무 잘하죠? 진짜 베테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얼굴을 적실 때 얼굴에 물이 닿을 때 이때는 귀에 물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귀를 손으로 막아서 적셔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귀 안에 있는 이 귀지들이 기름과 같은 성질을 띠기 때문에 물이 좀 소량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이 털어내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샴푸물 같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때문에 일반 물이 들어갔을 때와 다르게 귀지를 녹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만 좀 참고해서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머리를 조금 뒤로 젖힌 상태에서 머리 윗부분을 적셔주면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머슬 쪽으로 할 때는 코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씩 적셔줍니다. 눈에 아무래도 물이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갔다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눈가를 다시 매만져주면 아이들이 눈을 감았다 뜨면서 좀 불편한 게 해소가 됩니다. 모찌는 우리 포메라니안 친구고요. 지금 풀코트를 아름답게 유지 중입니다. 조금 더 탄력있고 윤기있는 털을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스파를 하고 있는데요. 목욕 주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일주일 또는 2주일, 일주일이 너무 짧고 2주일이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은 보통 열흘도 많이 하시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샴푸를 할 건데요. 샴푸를 하는 순서 또한 물을 적시는 순서처럼 동일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얼굴 샴푸를 해줄 거예요. 자, 우리는 샴푸를 이렇게 희석을 해두었고 저희는 또 거품 용기를 사용해서 아이들 목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 용기를 사용해서 샴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품 용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거품으로서 조금 더 안쪽까지 깨끗하게 꼼꼼한 클렌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시중에 파는 거품 용기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발바닥 사이사이도 깨끗하게 꼼꼼하게, 발가락 사이사이도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이 비절이라 그러는데 이 부위를 할 때는 손바닥에 대고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조금 더 깨끗하게 클렌징이 됩니다. 뒷다리를 타고 쭉쭉 올라가서 엉덩이도 해주시고, 아이들 샴푸할 때는 털을 문지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안에 피부를 깨끗하게 구석구석 클렌징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도 이제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을 씻는 게 아니라 우리 두피를 이제 씻어주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이 안에 피부를 깨끗하게 클렌징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좀 더 꼼꼼하게 가능하십니다. 눈에는 거품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주시는데, 눈에 만약에 샴푸물이 들어갔다 그 경우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단하신 후에 물로 깨끗하게 좀 헹궈 주셔야 돼요. 그 거품을 씻어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공 눈물이나 이런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좀 씻어내 주시면 아이들이 덜 불편해 하거든요. 이렇게 샴푸하면서 가볍게 관자놀이라든지 눈두덩이라든지 눈 밑에를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면 아이들이 목욕하는 시간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헹구는 순서는 얼굴을 가장 먼저 헹궈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헹굴 때 번거롭지 않게 헹구실 수가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를 할 때 한 번 더 거품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 순서대로 정방향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항문낭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왕이면 샴푸 전에 짜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자, 꼬리를 살짝 들어서 우리 엄지로는 8시 방향을, 그리고 검지로는 4시 방향을 향해 잡고 밑에서 위로 짜듯이 올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때 V자로 이렇게 올리면 나의 머리카락 또는 나의 인중에 튈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다면 V자로 올려서 짜주세요. 그러면 항문낭이 나의 손바닥 쪽으로 튀기 때문에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항문낭이 여기에 조금 튀었고 여기에도 이렇게 묻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때 우리 이 샤워기의 수화도로 항문낭 주변을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항문낭 세척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한 번 더 세정해 주세요. 자, 이제 남은 샴푸들 깨끗하게 제거를 해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필요에 따라서 컨디셔너를 사용해 줄 건데요. 뭐 필요가 없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지만 우리 가볍게 컨디셔너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컨디셔너는 희석하지 않고 이 자체로 여기 이 등에 있는 부분만 가볍게 가볍게 쓸어내려 주시고, 우리 꼬리가 가장 털이 많이 상하는 부위예요. 여기까지 같이 그 다음에 헹궈 주시면 이 컨디셔너의 그 성분과 물이 만나면서 아래로 싹 흘러내리면서 나머지 아래쪽 털까지 다 이 컨디셔너의 영향이 가기 때문에
가볍게 몸통에만 쓸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끄덩미끄덩 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헹궈줄게요. 자, 이제 목욕이 끝났고요. 할 거야? 아이들이 물기를 충분히 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욕조에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발끝으로 물을 모아서 쭉쭉 따주세요. 우리 발끝, 꼬리끝, 귀끝, 이렇게 끝에 있는 부위로 물을 다 모아서 쭉쭉 짜주세요. 가슴 쪽도, 몸통도 마찬가지로 털 끝으로 물을 다 모아서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줍니다. 그럼 아이가 한 번 더 털 거예요. 그 다음 준비해두었던 타월로 몸을 감싸서 열심히 쉐킷쉐킷 쉐킷쉐킷 해주세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야 드라이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물기가 조금씩 제거될수록 아이들의 몸이 점점 가벼워지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자,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우리 강아지 목욕 생각보다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천천히 차분하게 안정적으로만 진행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믿고 그 손길을 잘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 꼼꼼히 차근차근 다시 처음부터 보시고 숙지하신 후에 아이들과 즐거운 목욕 타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